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자입니다. 냉동 딸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냉동 과일로 음료를 만드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 먹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딸기 우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계량을 해서 냉동 딸기를 넣을 거고요. 이 냉동 딸기가 국내산, 중국산, 칠레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당 딸기와 무가당 딸기가 있어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청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무가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가당을 하셔야 설탕으로 이제 당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무가당이 약간 좀 새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만들 때 그 새콤함이 살아 있어야 음료가 더 맛있기 때문에 무가당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터프했나? 냉장고에 좀 넣어. 자,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블루베리 우유 올려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냉동 딸기에 설탕을 넣고요.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나 이제 과일마다 설탕 들어가는 비율은 약간씩 달라요. 왜냐면 과일마다 당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탕량도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맛에 내 말이 또 너무 많아서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녹여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냉동과일로 만드는 요런 청들은 녹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10초에서 뭐 양에 따라서 한 20초까지 살짝만 돌려주시면 훨씬 더 빨리 녹습니다. 뭐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냉동과일들 다 마찬가지였고요. 아니면 그냥 실온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녹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설탕이 가라앉아요. 지켜보시고 이제 설탕이 다 가라앉으면 한 번쯤 이렇게 위아래로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다 녹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저는 일단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녹았죠? 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고고. 자, 설탕이 다 녹으면은 일단은 딸기가 살아계세요. 그쵸?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계시죠. 이렇게 먹기는 좀 힘드니까 얘를 좀 으깨주는 게 좋습니다. 으깨는 게 이제 뭐 이런 스푼으로 으깨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이제 비닐장갑을 끼고 으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위로 해서 잘라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먹기 좋게 으깨주셔야 됩니다. 으깨면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먹기가 좋겠죠? 그럼 이걸로 딸기 우유를 만들어 볼게요. 닦고 가실게요. 지난번에 딸기 우유 만들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유 넣기 전에 생크림을 좀 넣어주면 부드럽고 더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딸기 우유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뭐 생딸기가 있으면 생딸기를 깍둑썰기해서 넣어도 더 맛있는데 일단 먹어보자. 네, 딸기 우유를 완성을 했는데 일단 여기 생크림이 들어가잖아요. 생크림은 생략을 하셔도 돼요. 좀 이게 딸기 우유를 가볍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우유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고요. 생크림 양도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셔도 됩니다. 네, 역시 딸기 우유는 근데 너무 달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은은하게 딸기 향이 나면서 좀 새콤달콤한 그 맛이 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는 달지 않은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 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청을 만드실 때 설탕향을 좀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을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조절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딸기랑 식감이 비슷한 요플레. 맞아 맞아.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